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사흐라는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또 헬라 사람들은 파스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영어에서는 패스오버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게 패스가 지나갔다는 말이고 오버가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사나 파스카나 패스오버나 다 동일하게 한국말도 유월절, 이 유월 할 때 유자도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월자도 지나치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넘어감의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열 가지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다 쓸고 죽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설주에 묻어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문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죽음의 재앙에서 일으킴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살필 때에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의 기초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 하는 이 단순한 진리, 그러나 명확한 진리, 흔들리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떠나 있게 되면 그 믿음은 허풍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허황된 것이 되고 맙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명령의 메시지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슬초는 이 풀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정결 예식 때 쓰입니다. 좀 이거를 묶어가지고 액체를 묻혀가지고
그다음 아주 정화수죠. 묻혀가지고 뿌릴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은 총채나 좀그 빗자루 같은 거좀 생각하시면 돼요. 묶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풀을 묶어가지고 잘 뿌릴 수 있도록 사용한 게 우슬초입니다. 이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러니까 붓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게 해라 하는 게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여기 보니까 유월절 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피를 내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고백했던 내용,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바로 유월절의 양이고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흠 없는 완벽한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이 죄사함과 관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부활한다. 죄에서 깨끗게 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다 용서함 받는다 하는 이 믿음에서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은 죄사함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결함과 관련이 됩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이 시편 가운데 한 8편, 7~8편 정도가 참회시, 회개시인데 그 회개시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시로 꼽으면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의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이 우슬초를 통해서 이 정화수가 뿌려질 때의 상징이죠. 깨끗해진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나를 죄에서 떠나게 한다. 깨끗하게 만든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 죄사함의 역사를 그려주는 이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피 흘림과 아주 가까운 연결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보면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이 해면이라는 것은 스펀지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거 적셔가지고 우슬초 묶음에다가 달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는 거죠. 이 신포도주를 먹이는 이유는 정신을 잃지 못하고 더 고난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 신경이 끼어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고문 같은 행동입니다. 이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들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유월절의 그 참다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전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볼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는 믿음은 23절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보십시오.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보혈, 그것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재앙도 주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 없지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믿음인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공로를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는가? 또 그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결국은 다 해결된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 요구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적셔서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의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게 마음속으로 믿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요구하시는 것들을 깨어서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또 약속의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보호하심과 그의 역사입니다. 죄사함의 역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참된 믿음의 순종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참된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